살아나다가 다시 다운되다가 또 살아나다가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는 게 당구를 즐기는 우리 모두의 숙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웃을 수 있었던 리피 체네트 선수가 1세트를 따냈고요. 김재근 선수의 2세트 3-5-8의 초구 포메이션. 김재근 선수의 시즌 초구 성공률은 63.6%의 초구 에버리지 1.8로 상당히 좋습니다. 자, 똑같은 뒤돌려치기 길게인데 1번 쪽구 여기서 만나겠는데요. 네. 아, 어? 와! 태훈의 득점. 네. 서로 손바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손금도 봐줄 수 있겠어요. 키스가 났는데도 득점이 됐고요. 근데 행운의 득점의 임팩트는 체네트 선수가 좀 더 컸어요. 네, 마지막 한 점이. 그렇죠. 마지막 한 점이 예. 있으니까. 근데 김재근 선수가 경기 중반 후반 때 나왔던 7점 하이런은 분명히 경기에 그 도움을 줄 거예요. 예. 네. 감각이 올라오는 요소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아, 너무 밀렸나요? 옆돌리기가. 아, 일목 쪽 두께가 좀 많이 두꺼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파란 공의 움직임을 보면 이게 코너로 횡단시켜서 포지션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파란 공은 잘 움직인 것 같거든요, 또. 네. 근데 그 미세하게 좀 더 두꺼운 걸 수도 있는 거죠. 네. 당점을 미스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예. 네. 너무나도 아쉬워하는 김재근 선수. 자, 더블 쿠션인데 지금 덜 내려갔어요. 투로 바로 맞으면서 뱅크샷 줍니다. 아, 근데 이게 좋다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어렵게 썼는데요. 김재근 선수라면 횡단을 시키는 뱅크샷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아, 이거 투뱅크를 지금 재고 있어요. 아, 이거 투뱅크는 자, 이건 쓰리뱅크로 가야죠. 예. 네, 투뱅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쓰리뱅크로 갑니다. 걸쳐서 갈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네. 네. 오늘 평상시에 김재근 선수의 실력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뱅크샷이 미스가 나더라도 조금 그 격차가 좀 없이 나는 게 참 좋은데 지금은 지금, 공 반 개 차이도 넘게 났죠? 네, 거진 공 한 개 차이가 났거든요. 공 한 개 이상 났네요. 지금 생각보다 각도가 많이 길어진 거거든요, 지금. 네. 저 정도 차이 나는 거면은 김재근 선수가 테이블 내가 잘못 읽었나? 지금 고개 가르쳤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상당히 좀 허탈해 보입니다. 네. 플러스 형태로. 아, 얇아요. 네. 걸렸는데 꺾일 만큼 두껍게 맞진 않았습니다. 원 쿠션을 상당히 좀 아랫부분에 찍었잖아요. 네, 완전히 맥스를 살려준 거죠. 예. 네. 당점의 위치가 극대로 들어가 있다기보다는 좀 특대화를 시켜준 것 같아요, 스트롱 느낌으로. 예. 앞돌리기 짧게인데 여기서 키스는 결국은 피하지 못했고요. 안 났어도 좀 짧지 않았을까 싶은데 전반적으로 지금 컨디션이 좀 좋진 않아요. 예. 빨리 본인의 컨디션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공들 정말 잘 치거든요, 김재근 선수가. 예. 근데 일단 너무 두꺼웠어요. 그리고 데미지. 키스도 없고. 자, 여기서 들어가서 빠져나왔다면 다음 공이 훨씬 좋았겠지만 일단은 득점. 2세트 첫 득점입니다. 체네트 선수가 살을 많이 뺐네요. 보니까 자, 득점은 잘 됐고 예전에 아, 이런 공들은 좀 빠른 속도를 줄까요?
살짝 속도 높여서 완벽한 조합 속에서 정확하게 성공. 자, 지금 저렇게 가까운 공간인데도 팔로우 느낌을 상당히 잘 살려줬고 살짝 속도를 높여서 각도 잘 만들어냈습니다. 자, 옆돌리기 좋은 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좋고요. 아주 시원하게 성공. 배치를 앞돌리기 짧게를 보고 있는 것 같죠? 노란 공 앞돌리기요. 네. 자, 일목적구보다 내공이 느리게 올 수 있으면 참 좋긴 한데 그렇게 갔네요. 치워놓고. 네. 여기서 각도 자. 좋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 이제 회전력 조절을 정말 잘해준 거고 임팩 조절을 정말 잘한 거거든요. 거진 회전은 원팁 선상이었을 것 같고 두께를 충분히 실어서 두께로 내공의 회전을 잘 살려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당구공의 마음을 완벽하게 아는 날은 이렇게 그냥 툭툭 쳐도 알아서 척척척 돌아가잖아요. 당구공의 마음이 있나요? 자, 옆돌리기 갑니다. 저렇게 툭툭 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지금도 마찬가지의 그런 속성이죠. 예. 저렇게 가까이 있고 빗각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빗각에 있는데도 일목적구 두께를 얇게 치는 게 아니라 회전력을 줄이고 거진 한 3분의 1에 가까운 두께? 두께를 좀 충분히 쓰죠, 지금 보면은. 예. 4분의 1 가까이 되겠네요. 두께를 쓰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키는 툭툭 칩니다. 리버스인데요. 이 공도 거리가 가까워요. 일목적구와 내공의 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툭툭 칠 수 있죠. 예. 그리고 툭툭 치는 모습이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이거는 지금 뭐 내공과 일목적구의 거리가 어떻고 뭐 각이 어떻고 그럼 뭐 튕겨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선 이 느낌으로 이렇게 탁 그냥 직관적으로 딱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감각이 살아있다는 얘기고. 네. 지금 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예. 뱅크샷 없이 지금 6개의 공 계속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음 배치를 뒤돌려치기 일목적구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간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고 네. 뒤쪽으로는 없네요. 근데 지금 이 배치 같은 경우는 일목적구가 오기 전에 가기가 조금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내기는 했는데. 네. 근데 그렇게 참 잘 치네요. 편안하게. 네. 결국은 공은 짧았습니다만. 네. 여기서 키스 타이밍을 알고 있어요. 본인이 치자마자. 그렇죠. 저 위치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 가 있었고. 네. 그래도 이번 이닝, 이번 세트 6점의 하이런으로 다시 또 앞서 나갑니다. 자, 이게 안 될 때 전형적인 진짜 뱅크샷 칠 때 저렇게 빠지면 진짜 허무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배치 준 거 보세요. 괜히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딱 저기서 멈춰서 기분만도 안 좋아. 이제 허탈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생각에. 오늘 경기가 좀 안 풀립니다. 예. 뭐 김재건 선수 컨디션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일단은 배치가 안 맞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100번 치면 저 사이로 한 3번은 들어갈까요? 그래도 선수들이라면은 한 5번은 치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또 이렇게 체네트 선수 뱅크샷 기분 좋게 챙겨갑니다. 한 5번 정도는 넣을 것 같습니다. 5번 돼도 5%잖아요. 네. 성공률이. 그렇죠. 그렇죠. 참
예전에 재미 삼아서 쓰리뱅크를 이제 500원짜리 동전을 맞춰보는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맞추기 쉬울 것 같으신가요, 혹시 500원짜리 맞추는 거? 지금 말씀만으로는 500원짜리를 맞춘다는 게 어떤 건지 잘. 아, 쓰리뱅크를 쳐서 500원짜리를 맞추는 거죠. 네.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범위가 확 줄어드니까. 네, 생각보다 그래도 쓰리뱅크의 정확도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 자, 뒤돌려치기 좋고요. 네, 그 샷에 뒤로 돌려치기. 네. 근데 아까 그 골이 난 거죠, 그 사이로. 그게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도 아주 힘차게 공을 보내서 성공.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체네트 선수가 하나 섬세하게 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저렇게 시원시원하게 칠 때가 더 득점력이 좋지 않았나 싶어요. 배치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선수들이 그렇게 친다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옆돌리기 조금 두껍게 맞았죠. 그렇죠. 두꺼워서 힘이 또 자, 키스가 근데 살짝 키스가 또 놔주는 거 아닌가요? 또 이거 빠져줘서 노란 공과 파란 공이 살짝 키스가 났으면 또 들어갔어요 이거. 그렇죠. 네. 저는 지금 이 딱 이 위치 일목적구 붙어 있고 내 공은 일목적구랑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옆돌리기. 이 선수들은 이런 게 쉬울까 어려울까 이것만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어렵죠. 예. 네. 네. 결국은 체네트 선수도 당구인 모두가 겪는 그런 어려움을 보여주네요. 그렇죠. 자, 이 공 대회전으로 갑니다. 자, 자 이거 어? 오, 들어갑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안 그래도 불안한데. 코너 꽂혀서 올라갈 줄 알았어요. 아, 네. 예. 자, 득점 잘 성공했고요. 자, 낮은 당점을 사용한다기보다는 살짝 큐크치를 올려주면서 각도를 만들어줬고요. 아주 잘 쳤습니다. 자, 득점 이후에 다음 배치가 되돌아오기예요. 자, 쿠션을 아, 안 탔다라고 이민용 심판이 판정을 했고 이게 안 맞은 건가요? 김재근 선수는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치. 지금 뭐 절차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선수가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 자, 클로즈업. 아하, 이번엔 요쪽 각도에서는 좀 덜 보일 것 같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이건 무조건 무조건 득점이에요. 자, 네. 네. 모양새가 맨 마지막에 걸어치기 형태잖아요. 보면은. 네. 네. 비껴치기 형태가 아닙니다. 네, 현장에서 보면은 심판이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자리를 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예. 심판들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힘든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자, 걸어치기 성공. 4연속 득점. 자, 이민용 심판이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 걸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네. 클럽 핸디가 32점이에요. 엄청 잘 치는 또 핸디죠. 그리고 그 정도면은 사실 저런 공 판단은 다 되는데 어디에서 보냐. 그쵸. 그게 좀 크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또 보면은 진행을 참 원활하게 잘하는 게 그 상황 이후에도 바로 확인하고 정정하고 바로 또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김재근 선수, 자, 남은 점수 충분히 따라갈 정도의 집중력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회전이 중요합니다. 성공했고요. 좋아요. 네. 이미 1세트와 그리고 2세트 초반에 괜찮은 배치에서의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는 그런 실수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뒤돌려치기 각도가 나쁘진 않습니다. 네, 좋고요. 뒤로 돌려치기 들어가면서 연속 득점 6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전 세트가 생각이 나는데 이 전 세트에서도 참 잘 친 공을 통해서 7점까지 딱 갔었거든요. 그랬죠. 네. 10이닝에.
그랬다가 더블 쿠션을 득점 포지션 세이프티를 다 노리다가 실수가 나왔고 그대로 세트가 마무리됐던 네. 1세트. 김재건 선수 타임아웃. 뭐 넣어치기, 비껴치기, 더블 쿠션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치고 싶은 거는 뒤돌려치기일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게 지금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계속 확인하는 것 같은데 상단캠으로 보면은 가능해 보입니다. 네. 네. 근데 막상 저 위치에 서 있으면 그게 분간이 잘 안 가거든요. 얇게 스치고 갔을 때 각도가 나쁘진 않아요. 와. 이거 오히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네. 전설의 100분의 1 두께가 나온 거 아닌가요, 지금? 100분의 1 넘어갈 수 있습니다. 김재근 선수가 지금 충분히 자신감 있게 칠 수 있는 공인데도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보면은 체네스 선수가 그 운영적인 면도 있지만 약간 승운도 좀 따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거에 조금 기세가 좀 오. 자, 이렇게 되면 흐름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면은 또 공도 잘 썼어요. 지금 체네트 선수가 이건 또 완전 미스거든요. 네. 체네트 선수도 답답한지 갑자기 소매를 막 잡아당겨가지고 손바닥으로 쥐고 좀 답답함을 앉아서 풀어보고 있습니다. 자, 옆돌리기를 길게 갈지 아니면 파이브 쿠션으로 갈지 자신 있게 치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오늘 시원한 옆돌리기는 다 좋았어요. 네. 자, 길게 갑니다. 포 쿠션으로 뼈. 아하, 좀 길었어요. 예. 김재훈 선수가 치자마자 손바닥을 갑자기 팍 들어올리는 그 액션이 나왔는데 네. 출발이 좀 세게 나갔죠. 결국은 너무 길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체네트 선수에게 오늘 승훈이 정말 잘 따라주고 있네요. 진짜 보면은 그 운칠기삼이란 말 있잖아요. 예. 물론 당연히 뭐 기가 되게 중요한 스포츠입니다. 네. 당구 같은 경우는. 근데 운도 정말 중요해요. 때로는 그 기술을 덮어버리는 운이 따르는 상황도 나오죠. 그렇죠. 상대방이 실수를 해주는 것도 그렇고 다음에 내 배치가 열리는 것도 그렇고 네. 배치를 치고 난 다음에 다음 배치가 서주는 것도 그렇고요.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운이 운적인 요소가 정말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제가 말하는 운은 뭐 프로쿠샷이 잘 들어간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네. 체네트 선수의 타임아웃.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야 그럼 당구가 실력 없이 운만 좋으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죠. 기가 엄청 중요하죠. 네. 엄청 중요하지만 비슷한 실력이라 치면은 진짜 운칠 기삼이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를 대회전을 코너를 찍겠다는 얘기죠. 와, 정말 코너를 완벽하게 찍었는데요. 와, 이게 이 공을 짧게 만들어냅니다. 네. 엄청난 기술을 보여줬네요. 네. 저렇게까지. 2세트 7대 10. 김재근 선수가 7, 체네트 선수는 10. 자, 횡단 형태로 보내는지 뺐다 넣었어요 일단. 아, 굉장히 많이 꺾였다가 굉장히 거칠게 올라갔는데요. 그 라인에 이목적군 없었습니다. 저렇게 안 치면 이제 키스의 위험이 크다 보니까 예. 파란 공이 아예 점프를 해서 올라갔네요. 네. 날다람쥐인 줄 알았어요. 네. 뒤돌려치기인가요? 예비 퀴즈리 크다는 거는 공을 좀 강하게 친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 네, 좋습니다. 멀리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체네트 선수 이제 넉 점 남았고요. 자, 왼손으로 다시 한번 빠져나오는 앞돌리기를 시도할까 하다가 자, 자세가 거진 큐가 반대쪽으로 45도 정도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톡 쳤는데 조금 길어 보이죠? 네. 이거보다 두꺼웠어야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상단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까요? 회전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회전 양으로. 네, 지금 회전이 너무 빠졌어요. 네. 자, 앞돌리기 가는데요. 오, 굉장히 위험하게. 키스가 해결이 됐고 김재근 선수도 손을 들어서 미안하다고 표시를 했고요. 자, 그리고 옆돌리기가 기울기가 좋지 않은 옆돌리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내공이 먼저 네, 좋아요. 네. 들어갑니다. 일목적 컨트롤 참 잘해줬죠. 예. 일목적구와 내공의 진행을 보면 이 컨트롤하는 게 제일 불편해요. 일목적구 올라오기 전에 내공을 진행시키는 게. 네. 자, 엎드려서 바로 횡단 치려고 하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지금 테이블 컨디션이 횡단은 잘 내려갔거든요. 예. 테이블이 좀 부드러운 거에 비해서. 근데 키스도 위험합니다, 이 공. 키스를 빼는 두께가 어느 정도 될지. 여기서 아, 결국은 걸렸어요. 지금 김재근 선수가 한번 일어났던 게 키스의 위험을 감지를 하고 일어난 것 같아요. 예. 각도를 어차피 당점을 내리고 각도를 내리는 상황이었거든요. 낮은 당점에서 뭐 각도를 못 형성한다기보다는 여기 키스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목적으로 오기 전에 지나가려고 했던 건가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친 것 같아요. 9대 11. 자, 대공이 좀 붙어있기 때문에 당점 주기가 좀 불편한데요. 키스는 안 났고, 득점은? 이공이 빠집니다. 지나가면서 리피 체네트 선수의 8인 공격은 실패. 엄청 큰 실수 같지는 않은데 체네트 선수는 상당히 좀 답답해 보입니다. 엄청 잘 밀렸네요. 네, 너무 많이 밀고 들어갔어요. 네, 입을 틀어막고 조금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러면서 김재근 선수에게 좋은 공이 왔습니다. 이 공도 마찬가지로 너무 길게 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그냥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난하게 득점 한 점 차. 자, 그리고 포지션이 이어집니다. 자, 포지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옆돌리기인데 오늘 옆돌리기 10번 시도해서 6개 성공 중인 김재근 선수. 좋은 배치를 받았으면 포지션 만들고 다득점. 참 승리 공식 같은 상황인데요. 네. 돌리기. 오, 조금 위험했어요. 예. 지금은 두께를 굉장히 좀 쓰면서 탄력 있게 보냈잖아요. 그렇죠. 임팩을 예. 줘서 당점을 이렇게 낮게 써서 각도를 키웠다기보다는 분리각 느낌을 약간 당점을 중단 언저리쯤으로 효과를 주고 그러니까 상단 쪽이지만 약간 다운 느낌이 있죠. 네. 네. 임팩 느낌으로 공을 보내줬기 때문에 참 잘 친 공이지만 조금 위험했어요. 예. 그렇다고 뭐 다음 공이 아주 잘 온 것도 아니고. 네. 일단은 공격권은 계속 유지한 채. 근데 다음 공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대회전치기가 좋아요. 대회전이 뒤로 올라오면서 끝오름이 네. 아, 좋습니다. 들어가네요. 예.
어우, 3단 고음할 뻔했네요. 공이 너무 아슬아슬하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예. 자, 좋아요. 아슬아슬하게 두 번 빠질 뻔했던 김재근 선수의 공격. 네. 자, 이 공 들어가면서 역전. 체네트 선수 앉아서 좀 초조해 보이죠? 아까 칠 때도 조금 초조해 보였어요. 예. 뒤돌려치기 미스할 때. 그렇죠. 네. 자, 뒤돌려치기 너무 빠른 속도보다는 속도가 좀 적당히 느린 게 더 유리할 수 있어. 그렇죠. 튕. 네, 좋아요. 튕겨서 성공. 아, 이런 거는 진짜 좀 당구 칠 때 팁인 게 원투 쿠션이 코너잖아요, 거의. 네. 그리고 이 배치는 짧게 빠질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럼 내가 예상했던 두께 당점 선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속도거든요. 네. 그 속도 배합을 줄여주면 맞을 확률을 확 높일 수 있죠. 고정된 속도로 치면은 넘어갈 확률이 크니까. 그렇죠. 좀, 네. 네, 속도가 좀 빨라져 버리면 상당히 위험해지죠. 자, 여기서 키스 안 났고. 네, 성공합니다. 네, 지금은 그렇죠. 손을 들어서 인사를 했죠. 네. 본인이 생각한 진행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했기 때문에 일목적으로 크게 돌려놓은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오늘 뒤로 돌려치기에서 이렇게 좀 아슬아슬하게 교차되는 진행이 여러 차례 나와요. 네, 조금 그 컨디션이 안 좋다는 게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2세트에만 그렇게 인사를 한 게 3개입니다. 초보부터 네. 시작해서. 그렇죠. 어쨌건 세트 포인트. 옆돌리기인데 배치가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깊게 들어가야 돼요. 와, 코너까지 보냈어요. 그런데 키스가 났고 이게 행운의 득점. 자,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난 김재근 선수 2세트입니다. 자, 1세트 때는 체넷 선수가 행운의 득점으로 들어갔는데 예. 이번에는 또 김재근 선수가 행운의 득점으로 들어갔네요. 둘의 임팩트만 생각하면 이게 좀 더 큰 것 같아요. 이게 훨씬 크긴 하죠. 예. 네. 근데 그래도 어차피 행운은 행운인 거니까요. 일단 뭐 이번 세트를 이기긴 했는데 지금 뭐 키스 처리가 매끄럽지 않아서 위험했던 순간이 너무 여러 차례였던 김재근 선수. 아, 과연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체네스 예. 선수가 더 많지 않았나 싶은데요. 기억에 그렇게 아슬아슬했던 네 게. 아슬아슬하고 의도대로 안 갔던 게 더 많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두 선수의 대결 잠시 후 3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